지난 주간에 우리의 사랑하는 참 믿음의 지체였던 유만준 집사님을 장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을 화장해서 이제 그의 고향 땅으로 가면서 이제 그 마을 회관 앞에서 다 내려서 이제 그 장지로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무척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이고 있었고 그리고 아주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그의 동생이 그 유골을 안고 그리고 저는 그 옆에서 함께 그 길을 한 1km 남짓 되는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걸어가면서 그의 삶을 쭉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도 역시 그 고향집에서 주말에 올라오고 주초에 내려가서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 길을 계속 오르락내리락 했을 거다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태어났던 곳, 그것을 우리는 고향이라고 그러는데 그 고향에서 결국 시작된 그의 삶이 이제 고향에서 마무리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조금 마음이 어려워졌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은 정말 아름다운 종말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안타깝고 애달픈 그런 순간들도 있었지만은 그의 삶의 전체적으로 볼 때 그는 선량하고 또 아주 신실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마지막 우리가 임종 예배를 드릴 때 이제 모두 예배를 드리고 인사를 각각 다 했습니다. 한 명씩 한 명씩 그분과 악수를 하면서 잘 가라고 그리고 또 그런 대화를 그런 고마웠다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나누고 또 그분 역시도 모두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해야 될 말이 무엇인가 한번 이야기하시라고 했더니 그냥 그의 대답은 그거였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한마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루가 채 안 돼서 그분은 하나님 곁으로 가신 거죠. 자, 이처럼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천국으로 향하는 그 인생, 그것이 아름다운 종말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 인생도 계속해서 참 본향을 향해서 가는 그런 그 여정입니다.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어떤 믿음을 고백하면서 가게 된다면 그것은 복음 안으로의 여행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여행은 복된 여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누가의 일행들, 오늘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잖아요. 누가의 일행들이 배를 타고 앗소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는 걸어서 가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일행과 따로 이제 앗소에 가서 만나고 그리고 앗소라는 곳에서 다시 미둘레라는 곳으로 배를 타고 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기오라는 곳에 가고 그리고 다시 사모에 이르고 그리고 밀레도에 이르게 됩니다. 지도를 좀 보여주실까요? 여기 보면 지도 속에 여기 드로아죠. 여기 드로아에서부터 앗소까지 해안을 따라서 일행들은 배를 타고 왔다는 얘기고 이 여기를 바울은 걸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앗소에서 만나가지고 배를 타고 이제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밀레도네라는 곳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밀레도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요 해안을 따라서 계속 이렇게 배는 타고 내려오고 같이 왔다는 그런 얘기죠. 그 여기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거리가 한 32km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리를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말씀 본 것처럼 유두고 사건을 이렇게 대할 때 밤새껏 철야로 아마 강론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이 일행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혼자 가는 길을 왜 택했는지 사실 그것은 궁금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에 육로를 따라서 간다고 하는 것은 뭐 그 당시에 뭐 안전이 사실 보장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그 길을 갔을까? 또 바울이 혹시 쇠약해가지고 배를 타고 가면은 배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육로를 택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철야 강론을 한 것이나 또 27장에 배를 타고 간 얘기를 보면 그 바다를 기피했다고 하는 그런 것은 여기에 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여튼 주석가에 의하면 그 당시에 그 계절은 4월달이었습니다. 꽃이 피는 4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계속 울퉁불퉁 튀어나온 그런 그 어떻게 보면 그 이렇게 만도 있고 갑도 있잖아요. 그런 길을 따라서 이렇게 항해를 긴 항해를 하는 것보다는 직선거리로 지금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는 그 육로를 이렇게 택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 그곳을 계속 걸어가면서 그곳이 산악지역이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 경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아마 그 길을 택했다고 보는 것이 그 당시 지배적인 그런 견해입니다. 아무튼 한 발자국씩 지금 자기의 여정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여기까지잖아요.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파란 여정을 따라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뒤에 이제 보게 되겠지만은 그의 사명이 있어서 그 의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 그가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사실은 모르지만 그것을 자기가 믿음 안에서 고백하면서 지금 그는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앗소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배에 타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한 70km 정도 된 곳에 미둘로네라는 곳으로 가고 그리고 다시 바울을 태운 배에는 미둘레네에서 하룻밤을 보낸 다음에 그 다음 또다시 이 해안을 따라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배를 정박시키지 않고 기오라고 하는 곳에 앞에 있다가 또다시 그 다음날 사모예로 가고 그리고 또 넷째 날에는 에베소를 지나서 밀레도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오게 해서 거기서 작별 인사를 또 하게 되죠. 이처럼 에베소를 그냥 지나친 것은 시간이 없어서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루살렘에 좀 더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 에베소에서 지체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또 이전에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음모를 꾸며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적이 있었죠. 그럴 때 그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을 참으로 지키려고 했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또 기억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가능하다면 오순절 안에 에베소에 도착하려고 하는 그런 바울의 의도였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쪽 지방, 이쪽 유럽 지방을 여기를 마게도냐라고 그러고 여기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이곳에서 참으로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그들을 도우라고 하는 헌금을 모아줬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빨리 갖다 전달해 주는 것이 시급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이것은 단순한 구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서로 확인하는 그런 것이기도 하죠. 또한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빨리 가려고 했던 것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어떻게든 그들에게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하려고 예루살렘에 그 오순절 안에 오려고 했던 것이죠. 이 말씀 뭐 그냥 지도상에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 이 지명들의 말씀을 보면서 궁금한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바울이 왜 앗소까지 걸어서 갔을까? 왜 걸어서 갔을까? 위험을 무릅쓰고 왜 걸어갔을까? 그리고 그가 그 걸어가면서 그냥 그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묵상했을까? 이것이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참으로 때로는 언덕을 만나고 또 때로는 또 뭐 개울을 만나고 때로는 어떤 여러 가지 불편한 환경을 만나게 될 때마다 그럴 때마다 왜 하나님은 이 길을 걷게 하실까? 또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 이것을 묵상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복음 안으로 가는 그런 여정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물론 사람들은 왜 그런 길들을 구태여 갈 필요가 뭐 있겠느냐?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좀 더 생산적으로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효용성을 따지는 그런 인생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이런 얘기가 별로 의미 없게 들려질 거예요. 왜 어리석게 그렇게 갔느냐고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렇게 사물을 바라보고 그 사건을 대하게 된다면 그런 삶 안에서는 사실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더 쉬운 이유, 자기 삶을 돌아보잖아요. 내가 왜 이런 역경을 만났나, 내가 왜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가, 이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그 삶이 복음 안에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가다가 멈춰섰을 때, 결국 그럴 때 하나님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왜 나를 여기에 멈추게 할 건가,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그런데 하나님을 느낄 때가 있죠. 사실 바울이 걸어간 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32km 정도, 여기서 따진다면 한 수원까지 거리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루에 걸어가기에는 좀 벅찬 거리였을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예루살렘에 급히 간다고 하면서 급히 가고자 했으면서 왜 그 길을 걸어갔을까 하는 거예요. 아마도 바울은 홀로 그 길을 걸으면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다시금 묵상했을 것 같아요. 그 긴 여정을 걸어가면서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탈북 청년 중에 지금 독일의 베를린 자유대학에 그 정치 철학을 공부하러 간 그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청년이 언젠가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유학을 가게 됐는데 가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자기가 그 38선 이북에 기마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이 한국까지 왔는데 거기서부터 중국을 거쳐서 중국에서 제3국을 거쳐서 왔는데 북한은 못 들어가더라도 자기가 역으로 자기가 탈출한 경로들을 한번 가서 한번 거기를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자기의 초심, 내가 왜 이 남한 땅까지 왔는가, 내가 남한 땅에 와서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거예요. 사실 탈북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붙잡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다시금 가다듬고 자기는 가겠다고. 그러고서 그렇게 갔다가 물론 좀 어려운 일들은 좀 있었습니다. 좀 시간이 그 길게 걸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돌아와서 그러고서 그는 베를린에 있는 자유대학에 갔어요.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서강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유학을 간 거였죠. 아마 바울도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또 자기가 들었던 그 복음에 대해서 또 그것을 자기가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묵상하면서 그 길을 걷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뭐 같이 가는 것 같지만은 다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가는 그런 인생이잖아요. 홀로 인생이에요. 올 이 홀로 인생을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이죠. 그렇게 삶을 결정하고 그렇게 삶을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복음 안으로의 여행을 가는 그런 삶이에요. 누구나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두려운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 끝이 이제 오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도 어쩌면 자신 앞에 놓여진 것이 죽음의 어떤 위협 앞에 있을 때 두려움이 느껴졌을 거예요. 또 우리가 우리의 눈앞에 현실을 사로잡히기 시작한다면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러나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된다면 혼란했던 마음이 정리가 되고 우리 안에 다시금 소망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심지어 죽음의 위협조차도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산다. 복음으로 가는 여행이다. 이것이 바로 그것이 복된 여행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홀로 걸어가면서 주님 앞에서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아마 점검해 봤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를 사망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가 계속 묵상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도 기억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간다면 확신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내가 너희에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을 데리고 갈 것이다. 이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이 죽어도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주님이 예비하신 집에 새 집에 영원히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여행의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삶은 살아도 죽어도 오직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느낀다면, 주님을 늘 느낀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일상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매일매일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니까. 지금 나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전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거죠. 그것은 오늘 이 순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그런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가는 여행, 복음 안으로의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전하는 삶을 사는 그것, 그것이 그 사람은 바로 진정한 영적인 순례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급히 가려고 했던 바울이 그런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은 무엇이었느냐. 그는 자기의 삶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위한 삶 때문에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려고 한 거 아니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그런 사랑 때문에 그렇게 급히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들이 한순간이라도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으로 어떻게 면하게 해주려고 빨리 가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모여든 오순절에 모여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의 분주함은 오직 그것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삶의 분주함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들이 주님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사실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은 사실 같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급한 일이 많지 중요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다룰 때가 얼마나 많아요. 복음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모든 상황을 대할 때마다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는가, 이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는가, 내가 주님에 대한 그런 복음의 말씀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는가, 이걸 늘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하신 일들, 그 우리가 이전에 계속 보고 있는 데메드리오 사건들을 아마 그는 전하고자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다고. 아마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런 고백을 그는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떤 처지와 형편에 놓여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인생이라면
그것은 복음으로의 여행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그런 인생이 되고자 했던 것이죠. 자신의 죽고 사는 문제보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위한 그런 인생으로 그는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선교지에서 그의 일생을 마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온 삶과 앞으로의 살아갈 삶은 정말 복음 안에서 어떻게 펼쳐져야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문득 제 안에 떠오른 그런 시 한 곳이 있습니다. 귀천이라고 하늘로 돌아간다고 하는 천상병 시인의 시가 떠올랐습니다. 이 시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우리가 복음 안에서 불륨을 받았고 또 복음으로 사는 인생이고 또 복음으로 우리 이 여정을 계속해야 될 인생인 것은 오늘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그 분주함이 오직 복음 때문에로 그렇게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